어제 전셋값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경질이 됐습니다. 김 전 실장의 해명으로 논란이 일단락되는가도 싶었는데 해명이 설득력을 잃으면서 비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지금 뭐 김 전 실장의 해명에도 논란이 왜 계속되고 있을까요? 네, 전셋값 논란으로 어제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금만 14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 전 실장이 자신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올렸다고 해명을 한 바 있는데 이 같은 해명이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약 14% 올린 것이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김 전 실장을 경질했고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습니다. 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짚어볼 건 김 전 실장이 당시 전셋값을 올린 뒤에도 뭐 이번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게 사실이죠. 관련해서 청와대나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질은 불가피했다며 면목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김 전 실장 경질이 꼬리 자르기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선 반박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경질에 대해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교체에 대해 이번 것만의 영향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선 LH 투기 의혹 사태에 이어 여야 일부 의원들이 김 전 실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전셋값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